원달러 환율이 어제 하루 만에 1330원에 이어서 1340원까지 깨고 급등한 가운데 당분간 달러 초강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. 전문가들 사이에선 올해 안에 1400원까지도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. 국내 증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련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. 네, 달러 강세가 지속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일 13년 4개월 만에 1340원을 돌파했고요. 현재 구간 1339원 선에서 움직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. 이제는 뭐 킹달러다라는 표현까지 네. 나왔더라고요. 13년 만에 뭐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는 모습이 뭐 단순히 매파적인 이야기, 뭐 긴축 이 하나로만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. 네. 뭐 어떠한 이유들 때문에 이렇게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는 걸까요? 네, 뭐 지금 달러가 지금 뭐 계속 1340원, 이제 1350원대도 이제 네. 뭐 갈 것이다. 뭐 연말에 뭐 1400원대까지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뭐 단순하게 뭐 이런 달러가 최근에 강세가 된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 그 대표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유럽이나 중국의 경제 침체 우려감이 제일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중국 같은 경우에 코로나 봉쇄 이후, 그다음에 최근 들어 이제 가뭄 등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좀 둔화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글로벌 이제 대형 투자 은행 같은 경우에 지금 중국 GDP 성장률 자체를 뭐 3% 내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뭐 실질적으로 올 이제 상반기 동안 중국의 GDP 성장률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2.5%에 머물러져 있습니다. 뭐 중국 정부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5.5%를 잡고 있는데요. 그거에 비한 뭐 절반 이하 수준이다라고 보여지고요. 최근 같은 이런 가뭄이 더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에도 경제 성장률이 생각보다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뭐 이에 따라서 어저께 뭐 LPR 그 금리를 뭐 1년물 같은 경우 5BP, 그다음에 5년물 같은 경우 15BP 낮추면서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그런 이제 정책을 이제 실시할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인플레이션 우려감으로 인해서 통화 긴축이 뭐 지금 그러니까 통화 긴축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또 쉽지 않은 그런 또 경제 환경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러시아의 에너지 대란과 덧붙여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지금 확산되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유로화를 약세로 만든 그런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전날 이제 유로 같은 경우 이제 페러티라고 해서 1달러가 1유로 그 선을 이제 깼습니다. 그래서 1달러당 1유로당 0.99달러를 기록할 만큼 어떻게 보면 20년 만에 가장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는 그런 이제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유럽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아마 고통이 좀 심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뭐 영국 같은 경우에 뭐 내년 1월 달에 뭐 CPI 상승률이 18%대까지 올라갈 것이다라는 예측치가 지금 나올 만큼 물가 상승률이 심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어떻게 보면 유럽의 이제 경기 침체가 계속 경기 침체가 좀 폭이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이라고 생각되고 있는 미국의 달러화가 강세를 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달러화의 강세는 어떻게 보면 달러화의 구조적인 문제보다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달러화에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달러화 강세는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뭐 대부분의 예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네. 언급을 해주셨는데 일부에서는 연말에 1,400원까지도 상승하겠다라고 그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. 네. 그렇다면 외환당국의 개입 여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? 일단 정부에서 미세조정 정도는 가능한다라고 생각이 네. 되는데 본격적인 개입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그 이유 자체는 뭐냐면 원화만 지금 약세다라고 하게 되면 개입할 명분이 있습니다. 네. 그렇지만 지금은 원화가 약세가 아니라 전 세계 통화가 달러에 대비 다 약세거든요. 이런 와중에 원화만 강세를 만들겠다라고 하게 되면 큰 비용이 발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뭐 지금 국내의 그 외환 보유액도 계속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섣불리 외환시장에 정부가 개입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에는
특별하게 손 쓸 수 있는 대책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다만 손 쓴다라는 게 다른 통화에 비해서 절압폭을 조금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더 떨어지지 않게 하는 수준에서 뭐 머물 가능성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와 같은 경우에 원화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절하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아마 1350원대까지는 뭐 충분히 아마 다음 달 초정 이전에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. 연말까지 간다라고 하게 되면 뭐 1400원 얘기는 하지만 1400원대는 안 된다라고 해도 지금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입니다. 네, 원화만 약세가 아닌 게요. 달러 인덱스가 장중에 109선까지도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. 2002년 이후에 뭐 최고치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하니까 강달러가 맞는 것 같긴 합니다. 그런데 이렇게 환율이 점점 강세를 보이다 보면은 아무래도 어제도 언급해 주시긴 하셨는데 수입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네, 없고 그럼 인플레이션이 국내는 다시금 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. 네, 그렇죠. 시장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? 네, 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네. 하게 되면 일단 다 수입을 해오고 있습니다. 국내에서는. 그러다 보면 수입 물가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뭐 과거 같은 경우는 네. 뭐 원화 약세가 이뤄지면 수출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뭐 예상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상황에는 원화만 약세가 되는 게 아니라 네. 글로벌 통화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출 증대 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. 다만 이제 국내에서 생산하는 국내에서 조달해서 국내에서 뭐 생산해서 수출하는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뭐 환율에 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업종은 일단 환율 관련돼서는 뭐 수출이 더 증가한다든가 하는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. 대신 뭐 이렇게 이제 물가 상승률이 높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7월 달에 6%대 초반을 기록을 했는데요. 이렇게 해외 원자재의 수입 물가가 높게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뭐 7%, 8%까지도 가능성이 뭐 연령이 높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렇게 뭐 7%대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하는 입장에서 보면 물가 상승률을 하락시키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지금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. 네. 지금 뭐 많은 경우에 베이비 스텝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원화 약세가 좀 더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베이비 스텝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뭐 빅 스텝을 밟을 가능성도 충분히 커질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. 뭐 7월 달에는 뭐 이번 주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뭐 빅스텝 가능성은 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는 하지만 수입 물가가 이렇게 높다라고 하게 되면 10월 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뭐 빅스텝의 가능성도 다시 뭐 불거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까요.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뭐 전반적인 뭐 소비나 이런 기업의 투자들이 위축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. 그렇게 되면 경기 침체의 가능성도 커진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국내 경제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될 가능성 크다라고 보입니다. 네, 악순환의 좀 반복인 것 같아서 우려스러운데요. 그런데 어쨌든 중간재를 수입해서 수출하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고환율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어쨌든 수혜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네.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한 2%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어요. 네. 이 종목 역시나 환율로 인해서 조금 수혜를 입었었고 실적도 괜찮았었잖아요. 네, 그렇죠. 만약에 이 고환율이 지속이 된다면 뭐 현대차라든가 기아 지금도 잘 팔리는데 실적 네. 좀 좋게 찍히지 않을까요? 네, 네. 그렇죠. 뭐 현대차나 기아나 아마 실적이 계속 좋을 걸로 네.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특히 8월 1일부터 20일까지 이제 수출 통계가 어저께 나왔는데요. 네. 본다라고 하게 되면 승용차 부분이 수출이 26% 금액면으로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차 같은 승용차 같은 경우는 뭐 부품 가격이 올라가면서 지금 차의 그 판매 가격도 자체 올라갔기 때문에 뭐 판매량이 조금 줄어든다라고 해도 일단 매출 자체는 커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. 네. 대신 이제 오늘 이제 현대차가 올라가는 이유는 뭐 이런 원화 관련된 것보다는 미국 내에 지금 전기차 공장을 네. 뭐 6개월 정도 지금 땡겨서 빨리 짓겠다라는 네.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특히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따라서 만약 이렇게 이제 감축 법안에 의해서 미국 내에 전기차를 생산하는 업체들만 지금 뭐 보조금 혜택이 있다라고 하니까 만약 이렇게 빨리 그 공장을 짓게 되면 상대적으로 보조금을 빨리 받을 수 있어서 그런 면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. 뭐 자동차 그렇지만 이제 경기 침체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과연 이제 해외 관련된 수요가 얼마만큼 증가할지에 대한 네. 부분도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
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보일 가능성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게 조정을 받을 때 저가 매수하는 차원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계속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